It's a relaxing afternoon where we can enjoy the warm weather. And I hear some delightful news about a person who I've always wanted to meet. I've prepared a special gift for this person who will present a delightful and happy time for me and our viewers. Hello, 아내의 욕 할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4년 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Actress Chang So-hee captivates the small screen viewers with her acting skills, distinct features, and unique charisma. She has been away for 4 years after the 2009 drama Temptation of a Wife, but is now back with a new production. She is determined to captivate the small screen viewers once again. It's the new daily drama Cuckoo Nest. Get ready to enjoy a special date with this actress right now. 이번에 뻐꾸기의 둥지로 컴백하신 이유가 있나요?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뻐꾸기 둥지가 정말 종합 선물 세트예요. 복수극도 나오고 뭐 자극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이면에 따뜻한 가족의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 대본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드라마 내용 좀 소개시켜주세요. 뻐꾸기 둥지 이러니까 왜 뻐꾸기가 나오나 궁금해 하실 텐데 원래 뻐꾸기라는 새 습성이 자기 새끼를 남의 둥지에 놓고 이렇게 키우게 해요. 이 뻐꾸기 둥지가 상징하는 건 나은 정과 기른 정이에요. 모성애. 그래서 두 여자의 모성애 이야기거든요. 저는 Cuckoo Nest is a revenge story about a woman who becomes the surrogate mother of the woman who drove her brother to death. She conceives and gives birth to the child, lets the other woman raise the child, and takes it back again, completely destroying the woman. 이 연인은 좀 이렇게 속으로 삭히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 못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하려면 그 백연희의 그 캐릭터가 깨지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백연희에 몰입을 해서 좀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몰입 중이에요. 네. 저희한테 스포일러를 조금 주신다면요? 그거는 그거예요. 연희가 가만히 있진 않는다. 그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가만히 있진 않는다. 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 친구가.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 막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막 1회 찍었다가 뭐 10회 찍었다가 막 넘나들어야 되는 그런 게 신인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드라마라는 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호흡이 너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채영이가 잘해야지만 저도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둘이 굉장히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Chang So-hee took a break from her activities in Korea and headed over to China. She began her career over there with the 2012 Chinese drama Master Lin in Seoul and gained support and love from her Chinese fans. Plus, she also earned an unforgettable memory. 중국 촬영 준비하면서 근데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언어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문화도 그러는데 저는 음식 말고는 불편한 거. 아, 그거 사우나. 제가 사우나 너무 좋아하는데 보면 이렇게 왜 한국식 사우나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좀 약간 이렇게 그렇게 따뜻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그리웠어요. 네. 4월에 재키 챈 생일 파티도 초대받으셨더라고요. 네. 탑스타들만 참석해가지고 완전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뭐 어떤 인연으로 초대받으신가요? 제가 복건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에. 근데 거기서 그 오래된 낡은 고택을 이제 성룡 씨가 헐고 새 집을 지어드리고 노인분들께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1회를 성룡 씨가 하시고 2회가 저였고요. 3회가 유덕하 씨 이렇게 해서 릴레이로 차례차례 배우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계기로 계속 이렇게 성룡 씨가 좋은 일 하실 때마다
참가를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제가 외국 배우로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한테 중국 팬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 것 같아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혹시 그 파티에서 재미난 에피소드나 파티에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정말 중국이 그렇게 땅이 넓고 배우들도 많고 채널도 300개예요. 그 다 케이블 방송까지 다 합치면 300개가 넘는데 성룡 씨 생일 파티에서 아는 분들을 거의 만났어요. 어!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거기서 다 만난 것 같아요.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뭐 예능 프로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중국 팬들이 장서희 씨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에 대한 기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보게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온 그런 것들을 높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네, 그러니까 뭐 아역 배우서부터 그리고 좀 제가 초반에는 좀 고생을 많이 하다가 서른이 넘어서야 이렇게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봐주시고 그리고 함께 촬영하는 배우들이 첫 인사가 아 너무 반갑다, 너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러면서 그 같은 중국 배우들이 그런 거를 인정을 해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Chang Soi is a representative child actress who grew up to become an adult actress. She started her career when she was 11 and has been acting until now. She has lived a life as an actress for around 30 years and experienced the bitterness of life and was in her prime as well. 어느 날 이렇게 신문 광고를 보다가요.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관하고 그 여왕이 들고 있는 이렇게 그 지휘봉이 있어요. 그게 탐이 났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거기에 나가게 됐는데 진이 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왕관도 얻게 되고 식품 광고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거 보시고 감독님이 또 연락이 와서 KBS 채널에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어린이 프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어린이 MC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또 계속 연기도 하게 되고 광고도 찍게 되고 그러면서 방송 활동이 시작이 됐죠. 애착이 제일 가는 작품은요? 애착이 제일 많이 가는 건 아무래도 저의 출세작이죠. 첫 번째 출세작이자 저를 중국에 진출을 시켜준 인어아가씨라는 드라마. 네. 네. 그때는 지금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지금 다시 돌려봐도 그때가 저는 연기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너무 잘했어요. 저의 첫 뭐든지 그렇잖아요. 첫 정이란 건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때는 미친 듯이 열심히 했고요. 정말 미쳐서 했어요. 그 드라마에. 그리고 그 드라마를 1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미쳐 있던 일에서 빠져나오려니까 갑자기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녹화 날, 나 녹화 가야 되는데, 인어아가씨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그때 느꼈어요. 어떤 일에 미쳐보는 게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일이구나. 그리고 나서 또 수많은 드라마를 또 하다가 그러다가 또 아내의 유혹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내의 유혹은 어떻게 보면 저를 재기시켜준 드라마. 그쵸. 공백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각인시켜준 그런 드라마. 함께 일하고 당연히 있죠. 주윤발 씨죠. 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주윤발 씨고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실제로 만나보고 정말 와 존경심이 생긴 분은 성룡 씨. 네. 요번에 생일 파티 가서 느낀 건데 저 진짜 그동안 성룡 씨가 해오신 그런 것들을 영화 촬영 현장 뭐 작품 이런 걸 이렇게 요약을 해서 네. 영상으로 틀어주었는데 정말 제가 다 벅차고 내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 해서 마음속에 꿈꾸는 이상형은 주윤발 씨고 존경하는 인물은 성룡 씨 그리고 또 한국 배우로는 저는 안성기 선배님 예 왜냐하면 안성기 선배님 정말 지금도 예전에도 너무 멋지시지만 지금도 이렇게 후배들 아우르시고 그 영화계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룡 씨의 생일 파티 보면서 안성기 선배님이 떠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연예계 데뷔한 것이 후회한 적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TV에 나오는 게 좋아서 진짜 어릴 때는요 뭐 내가 배우가 되겠다 이런 거창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TV에 제 모습이 나오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또래들이 누려야 될 그런 걸 못 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좀 후회스러워요. 이제는 솔직히 결혼을 하고 싶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하나, 둘, 셋. 아! 중간이요? 네. 아, 왜냐면요. 전 진짜 확고해요. 저는 사실 너무 일이 열정적이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한국, 중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연애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남자분이 굉장히 저를 많이 좋아해야 되고 인내심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통 인내심 갖고는 저를 이렇게 케어를 못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딱 첫 번째 조건이 저의 일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에 나만의 와이프, 나만의 여자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되게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남자가 끝끝내 안 나타나면 그냥 혼자 사는 거고 나타나면은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아. 네. 아. I know you're active in both Korea and China. If you had another opportunity to act in another country, which country would it be and why? 저를 원하는 나라? 네, 그냥 일단은 중국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한 단계씩 하고 싶어요. 한 단계씩. 그래서 중국에서 아직 목표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양국을 오가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열심히 할 거고 그 이외에 또 기회가 다른 나라에서 주어진다면 또 그때는 해봐야죠. 도전을 또 해봐야죠. 근데 아직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Actress Chang Seo-hee has become a veteran actress with over 30 years of acting under her belt. She always mesmerizes us with her excellent acting skills, and that's probably the reason why we have such high expectations for her new productions. 이 드라마가 잘 되고 또 중국에서 더 잘 돼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스타 라운지로 놀러오세요.